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을 향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 네, 한 가지 묻겠어요. 우리 신 변호사 왜 치맥 죽지 않았어요? 아, 대구. 아이고. 그래도 그 이준석이하고 정치인싸 예전 멤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섭섭했어요. 어쨌든 간에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독차지하고 있는데 옛날을 생각해보면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어요. 오.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검찰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떡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건이 안 되면은 질질 끌지 말고 포기하든지.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 우리 또 과거 모래시계 검사님, 아. 홍준표 검사님의 일갈이 있었네요. 아, 본인도 근데 뭐 언론 동원해서 막 강제 수사 좀 이상한 방향으로 했다 예전에 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재치하게 어떻게? 아, 저 치맥 축제 가고 싶네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오세요. 내가 하고요. 그 이준석이하고 같이 왔어야지. 야, 근데 저는 재치하다. 저 말씀 들으면서 네네. 아, 요즘 검사들 그 과로할까봐 걱정이 들어요. 아, 2년이나 그렇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 그렇게 파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녹취록까지 10명씩이나 반부패 수사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특수부나 이런 분들 검사들 정말 지난 2년이 죽을 맛이었겠구나 하는 갑자기 엉뚱한 걱정이 듭니다. 네, 제가 진짜 한 2년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고 김만배 씨도 그렇고 네. 대한 수사도 김만배 씨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혐의 사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걸 1년 보면서 1년 6개월 구속된 사례도 전 찾기가 어렵고요. 그걸 맞아요. 또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또 기각당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양 변호사님 공부하면서 이제 뭐 객관식에 대비하여 외웠던 형사소송법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법 절차의 원칙 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세 번째가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특정돼서 2년을 가면은요 사람 피마릅니다. 그것 자체가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사실은 네. 뭘 검사들 예전에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외과 수술하듯이 상처 부위만 싹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건 거의 산 사람 부검하듯이 지금 2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필 진술서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구와 관련이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진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뉴스가 이렇게 잠잠하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봅니다. 자필 진술서까지 나왔는데. 자필 진술서까지 나왔고 진술서의 주장은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모함하기 위해서 검찰이 혐의를 강요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피고인의 이화영 참고인처럼 예. 이재명의 죄를 불어라라고 지난 8개월을 압박했다. 예. 이게 사실이면 정말 검찰이 어마어마한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이게 거짓말이면 반대로 검찰이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거고 정말 그렇죠. 명예를 훼손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라는 식으로 다루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화영이 자꾸 말 바꾼다 이거예요. 예. 근데 말을 바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바꾼 건 아니고 6월에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던 이후에 실제로 한 번 민주당에서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관되게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자꾸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어찌 보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사실 한 번 바꾼 거죠. 사실 한 번 바꾼 거죠. 다시 따지자면.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결과적으로.